근데 우려되는 부분과 네. 도움이 되는 부분을 오, 지금 제가 진짜. 나눠서 얘기를 했어요. 야, 이거 완전 비하인드다. 네. 아, 얘기해줘요. 어, 너무 궁금해. 우려가 되는 부분과 네. 네. 그래서 네. 일단 석진이 형은 토크를 참 잘하는 형이에요. 맞아. 네. 그리고 재미있다. 재밌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성격이 유해서 멤버십을 구축을 할 때 잘 어울린다. 트러블이 없다. 잘 어울린다. 녹아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단점은 형은 그러나 단점은 형은 혼자서 단독 진행 같은 걸 많이 해봐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성격적으로는 유하나 본인 스스로 스포트라이트가 오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못 견딜 수가 있다. 그게 정확해. 네. 정확하구나. 정확한 게 약간 좀 권위적이어가지고 밑에 후배들이 막 자기 이렇게 하는 것도 싫어하고 그때는 그러니까 원샷을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이 말을 거부 못하게 된 게 그때 꼰대였어 진짜. 그치, 진짜 꼰대였고 아, 뭐 애들하고 뭐 끝나고도 좀 어울리고 우리가 좀 그랬는데 아, 애들하고 귀찮게 뭐. 맞아, 형 거들떠도 안 봤어 우리 초반에. 어? 근데 형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섭외 온 거예요? 형은? 나 정식으로 섭외. 아이고 좀 아니 형 섭외가. 정식으로. 아이고 할래요. 유하다매. 의도가 짜증나잖아. 아니 의도가 아니라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니까. 의도가 짜증나잖아. 저는 이제 그 얘기 들었어요. 워낙 석진 형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MC였으니까. 그러면 재성이랑 2MC로 하는 거야? 그랬더니. 아니 아니지. 그렇게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현진이 말투 알죠? 에이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정확히 기억하는 거. 야 근데 내가 석진이 형이 적재적소에 왜 이렇게 안 껴드는 거야? 내가 그 뭐 얘기하지 말래 이 자식아. 아니 왜 할래? 아니 토크 이거 못 하겠네. 아 부담스러워 무서워. 아니 뭐야? 아, 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나는 이런 걸 안 해봤잖아 리얼 버라이어티를. 저 인상 좀 피곤하세요 이런 아니, 얘기. 햇볕 때문에 그래. 아, 그래요? 진짜 햇볕 때문에. 예예. 진짜 햇볕 때문에. 예예. 햇볕 때문에 그래. 아니 햇빛이. 아니 이거 하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아니 석준 형 때문에 안 되겠어. 아니 형님들 햇빛 때문에. 그늘에서 뭐. 아니 화내고 이거 뭐야 이거. 기분 상했어. 아니야. 아 이거 뭐야. 아 화내잖아.